여호와의 증인은 기독교에서 유래한 종교단체이지만 전통적인 기독교와는 몇 가지 주요한 신앙적 차이점이 있는 독립적인 종교 집단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19세기 말 미국에서 설립되었으며 현재 전 세계에 약 870만 명 이상의 신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다른 기독교 교파들과는 다른 성경 번역본과 해석을 사용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성경 번역본은 신세계역 성경이라고 불리는 번역본으로 여호와의 증인 워치타워 성경책자 협회에서 직접 번역하고 출판한 성경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그들의 믿음과 생활 방식을 통해 신에 대한 충성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1. 여호와 증인의 역사와 설립 배경. 여호와의 증인은 1870년대 미국에서 찰스 테이즈 러셀이 성경 연구단체를 설립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러셀은 전통 기독교 교리, 특히 지옥이나 영혼 불멸설에 대해 의문을 품었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여 그만의 해석을 발전시켰습니다. 1931년에 이르러 조셉 프랭클린 러더포드가 단체의 이름을 여호와의 증인으로 공식 변경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이름은 성경 이사야서 43장 10절에서 유래한 것으로 여호와를 증거하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의 주요 교리와 신앙. 여호와의 증인의 신앙은 성경을 바탕으로 한 몇 가지 중요한 교리와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리는 여타 기독교 교파와 비교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증인은 하나님 대신 여호와라는 신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느님의 본래 이름이며 모든 사람들이 이를 존중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두 번째로는 삼위일체 부정. 여호와의 증인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믿지 않습니다.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예수를 그 신의 아들로 성령은 신의 능력이나 영향력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와 다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만 그를 신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예수는 신이 아닌 여호와의 아들로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느님이 보낸 존재라고 해석합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의 증인은 세상의 종말과 여호와의 왕국의 도래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현재의 세상이 사탄의 세상이라며 종말이 임박했다고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하늘의 왕국이 곧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왕국은 지상에 세워지며 선별된 14만 4천 명의 신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나머지 신자들은 새롭게 정화된 지구에서 영생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여호와의 증인은 죽음을 깊은 잠으로 해석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의식이 없으며 부활의 날에 여호와가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교리 때문에 지옥이나 영원한 고통에 대한 전통 기독교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3. 여호와 증인의 생활 방식과 규율. 여호와의 증인은 신앙을 생활 전반에 걸쳐 실천하려 노력하며 몇 가지 독특한 생활 규율을 지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헌혈 및 수혈 거부. 여호와의 증인은 성경에서 피를 멀리하라는 명령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수혈을 거부합니다. 이는 현대 의료 상황에서 논란이 되기도 하지만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를 지키기 위해 대체 치료 방법을 찾습니다. 두 번째, 국기에 대한 경례 및 군 복무 거부. 여호와의 증인은 자신들의 충성 대상이 오직 여호와임을 이유로 국기에 대한 경례나 국가 제도에 대한 맹세를 거부하며 군 복무도 하지 않습니다. 이는 나라에 대한 반대가 아닌 종교적 신념에 기반한 행동으로 이해됩니다. 세 번째, 기념일과 생일 축하. 여호와의 증인은 생일이나 크리스마스와 같은 기념일을 축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사들이 성경적이지 않으며
특히 이교도의 풍습에서 유래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피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네 번째, 포교 활동. 여호와의 증인은 매주 또는 정기적으로 집집마다 방문하며 신앙을 전파하는 포교 활동을 중요시합니다. 왕국회관이라는 예배 장소에서 성경 연구 모임을 갖고 성경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활동을 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깁니다. 4. 여호와 증인의 조직 구조와 의사결정 방식. 여호와의 증인의 조직은 워치타워 성경책자협회라는 중앙조직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협회는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 여호와의 증인 공동체의 교리를 교육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워치타워 협회의 지도부는 통치체라 불리며 이들은 신자들에게 성경 해석과 교리를 전파하고 교리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통치체의 지도는 절대적이며 신자들은 이를 따르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5. 사회적 반응과 논란. 여호와의 증인은 고유의 신앙적 신념과 생활 방식 때문에 때때로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수혈 거부나 군 복무 거부는 여러 나라에서 법적, 윤리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의 포교 활동이 특정 지역에서 민폐로 여겨지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은 그들의 신앙을 강하게 지키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서 신자 수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갈등보다는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확고히 지키며 신앙과 생활을 통합하여 여호와의 가르침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6. 여호와의 증인과 다른 기독교 교파와의 관계. 여호와의 증인은 자신들을 전통적인 기독교와 구분하고자 하며 대부분의 기독교 교파와 교리적 갈등을 피하지 않는 편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앙이 성경에 가장 충실하다고 믿으며 여타 교파를 거짓 종교로 간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신념은 다른 기독교 교파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낳기도 하지만 여호와의 증인은 이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방편으로 여깁니다. 요약하자면 여호와의 증인은 성경에 대한 독특한 해석을 기반으로 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생활 방식을 통해 여호와에 대한 충성을 실천하고자 합니다.